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조합원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 교육을 한 번도 못했어요. 현장. 근데 2년 후에 희망 이렇게 처음으로 2002년 우리가 이렇게 현장 교육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아주 기쁩니다. 오늘 좋은 교육을 받으시고 농사 금년에 대풍을 쉬어서 부자 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그 강사님이 오늘 그 교육은 아마 대구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이 가까운 데서 오신 것도 아니고 비담어 정청해주셔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네.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네, 황금을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박기현. 예, 강사님 존함은 박기선 씨입니다. 예, 많이 정청해 주시고 박수 좋은 저기를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완주 지역에 포도 농가들이 그 여기 모이시는데 그 저희 황금알농법 유튜브에서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역에 대비되는 작물을 계절에 맞게끔 그 비료값이나 모든 걸 개발해서 농가의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거는 거의 그 무보수를 하는데 오늘은 저 돈을 받게 돼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끝까지 제가 돈을 안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참여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일비까지도 주셨는데 그 저는 돈을 벌고자 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 여기에 농장에 모인 우리 지역 농가들이 포도 재배를 있어서 지금 이제 여기에 열어 있는 이 포도가 사이마 시켓인가요? 이건 작물이 뭡니까? 거봉이요. 거봉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바이로도 동일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 잎이 쭈그러진 거 보이죠? 예, 쭈그러진 거 보입니까? 예. 이게 쭈그러진 게 왜 쭈글쭈글해졌냐면 우리 포도의 화진 현상을 많이 보셨죠? 그 화진 현상이 생장점의 온도 플러스 비료. 온도 플러스 비료. 그러면, 이 잎이, 여기만 있냐면 여기도 있죠? 쭈그러졌죠? 그죠? 네. 여기에 잎이 여기도 또 쭈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과실 가지들을 따라가 보면 송이가 안 좋게 돼 있어요. 송이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이 송이를 따라가 보면. 그러면 요 잎이 태어나서 열을 받을 때나, 그 다음에 포도, 이거 송이가 나와가지고, 이거 저 포도 송이 줄기. 이게 나와서 열 온도 받을 때나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비가 온 날 괜찮고, 비가 안 온 날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잎이 지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속에서 자세히 보면 다 제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잎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거 보이죠? 그런데 요 잎이 나온과 동시에 이 송이는 요건 잎과 엿과 약간 늦게 움직이거든요. 송이가. 그럼 이 송이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 그러냐면 요 위에 잎도 잎이 이렇게 되었어요. 세포가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 이 잎이 파괴됐다가 또 비가 오면 또 멀쩡해져요. 흐린 날은 멀쩡해지고 비 오는 날 나빠져요. 그 말은 하우스 내 온도가 해가 뜨면 삽시간에 30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 잎이 견딜 수 있는 조건, 그게 비료량이 이식값이 1.5 정도는 괜찮아요. 비료량.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이식값을 측정해야 돼요. 비료량. 이 포도가 먹고 있는 비료량을 꼭 측정해서 그에 맞는 비료가 공급되는 게 선제입니다.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 밭에서는 최고 높은 게 약 1.5 정도 이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밭에서는 그래 높진 않으나 이 밭에서도 이미 피해가 일어났는데 사이마스케치 제일 영양 이동이 빨라요. 그래서 사이마스케치의 바이러스 바이로도 그러고 일반 우리 포도들은 화진 현상에 이야기 멈춰 있죠. 화진만 된다 되어 있고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죠. 그 말은 생장점에 비료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포도들이 화진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잎은 약간 비틀어졌으면 잎이 비틀어지고 조직이 그 열에 의해서 상할 정도 같으면 이 송이도 상해요. 그런데 그래 많이는 높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가 2점대가 잡혔다라면 이미 장애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비료값이. 포도 자체는 덩굴성 기생식물입니다. 봄에 다른 나무가 자라는 것보다 지는 더 빨리 자라요. 햇볕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간이 길겠죠. 다른 거 한 마디 클 때 지는 두 마디 커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나무보다도 위에 올라가서 햇볕을 볼 수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잎에 털이 있는 종은 열에 좀 견뎌요. 뒷면이나 앞면에 털이 있으면 털이 양이 적으면 온도에 더 약해요. 그래서 사이마스켓 같은 경우는 잎에 털이 좀 적어요. 잎털 털이 보송보송하게 있으면 열에 견디고 털이 없으면 열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약간 점질 땅에 가까운데 점질이 아니라면 토양이 배수가 좋을 때는 물을 뿌려서 잎에 물을 뿌려서 함수량을 계속 유지해주고 함수량을 유지해준 데에서 영양이나 설탕을 심해서 잎은 작고 포도 그 잎은 두텁게 잎은 작고 두텁게 만들어서 포도 알은 크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덩쿨 간격이 우리가 거의 평균 이 간격이 보면 약 평균 20cm가 넘을 겁니다. 덩쿨과 덩쿨 간격이. 지난해 그 영천에서 13cm까지 좁혔어요. 덩쿨과 덩쿨 간격을 13cm가 좁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위 면적당 잎의 크기를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기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잎들이 보면 이게 단단해가 여기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 있지를 못해. 다 펴져 있어요. 펴져 있다 소리는 얘들은 그 잎 속에 탄수화물 부족하다. 햇볕이 부족해도 웃자람이 생기고 비료가 부족해도 웃자람이 생깁니다.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우리가 그 원 주지에서 올해 덩굴 새순을 뽑은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 1m에서 1m 20 내외. 그러면 이 구간 안에 크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구간 속에서 절간을 좁혀서 잎을 얼마나 이을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잎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밭에서 송이들이 일어난 현상을 보면 먼저 나와가지고 메주 콩알보다 큰 게 있고 지금 이제 그 파달보다 작은 것도 있죠. 청량 화약처럼.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관리 방법만 바꿔주면 이걸 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균일하게. 그 말은 온도가 낮을 때 피부 함수량을 늘려서 몸을 부풀려 놓으면 순 나오는 게 같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 겨울에 열부터 먼저 올리면 열을 올려버리면 나오는 눈이 들쑥날쑥해 져요. 먼저 물을 먹여가지고 피부 함수량을 늘려서 몸을 부풀려야 돼요. 부풀려서 온도 낮은 때 물을 먹이면 몸이 부풀어요. 그러면 눈을 나올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가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순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도 알의 크기가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원래 좋았던 눈들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늦게 나오고 일찍 나오고 그래서 균일하지 않다. 균일하지 않는데 그것들이 보면 이 덩굴들이 한 폭이 그런 한원 덩굴에서도 가지 나온 것들이 잎이 피해가 일어난 나무가 있고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볕 그 순이 자랄 때 온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는 뿌리의 이시량 비료하고 관계 직접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 퇴비에도 비료 성분이 소금기가 많습니다. 인산하고 소금기. 그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양소는 뿌리가 흡수해서 생장점으로 가면 똑같은 온도에 견디는 열에 견디는 그 온도에 견디는 비료량이 결정됩니다. 요소만 비료가 아니고 가리도 똑같은 일하고 인산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가축분 속에 개분 속에 육개개분 빨리 크는 동물이 소금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염도 피해 이시 염도 측정은 이시 측정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료 과다에 의한 조직 파괴가 된 게 바이러스 바이로드인데 이건 약이 없습니다. 이건 약이 맹물 12밖에 없습니다. 맹물을 뿌려야만이 풀립니다. 맹물을 뿌려야. 그래서 맹물을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땅이 질 땅에는 쿨러를 가지고 위에 뿌리면 땅이 질어서 안 됩니다. 내 가원이 점질성이 돼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일 때는 안개 분사를 해서 위에다가 안개처럼 해가지고 그 가지나 잎에 촉촉이 적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비료가 과다돼서 자기가 못 견딜 만큼 이시가 높아 짭다. 비료가 많은 거는 식물이 소화시키고 못하고는 짭다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간이 배인다. 우리가 그 배추 절이다가 소금기 적게 되면 도로 살아나죠. 조금 절이지다가 찬물에 헹구면 살아나 버리죠. 그거나 요거나 같습니다. 뜨거운 열에 의해서 조직이 파괴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김천에 가니까 농자재에서 그 관주를 계속 줘가지고 밑에 이파리 한 도장은 괜찮고 그 위에는 계속 피해가 일어나요. 관주를 줬는데 그 영향이 이시 측정은 안 되면서도 비록 과다가 된 거죠. 그래서 사이마이 스케치 생장전에 잎이 다 쭈글쭈글해져 버려요. 그래서 측정을 이시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료가 잘 남아있으면 봄에 안 줘도 괜찮아요. 그 비료량이 1.5라는 겁니다. 우리가 퇴비를 주고 싶으면 퇴비를 주고 물을 흠뻑 주어보고 이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퇴비는 비료가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퇴비도 비료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기와 인산이 많을 뿐이지 질소가 적을 뿐이지 비료는 비료예요. 가리 준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다른 작물과 달리 토양 표면에서 가까이 뿌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비료가 흩뿌리기 아주 빨라요. 그래서 이시 측정을 해서 비료를 꼭 주시라는 거. 바이러스 바이로드는 병이 아니다. 그거는 비료 과다에 의한 잎의 생장점의 연한 조직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밀감이나 하우스에 들어있는 우리 사이마스켓 포도나 일반 포도나 동일합니다. 제주도 밀감 나무들도 하우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나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 과다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입니다. 이 시가. 그래서 1.5에
플러스 0.3이 여유가 있는데 그 0.3은 잘못되어 올라가는 수치지 그까지 올려버리면 장애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칠판에 써서 했다면 오늘 정확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재배되는 작물은 이시가 좀 높아도 되는데 포도는 예외예요. 아닙니다. 포도는 우리가 겨울에 지온도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작물 그 하우스 고추나 딸기나 얘네들보다 온도를 높게 잡아요. 그래서 비로 먹어야 되는 거는 하우스 포도는 이시를 1.5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연하게 잡아주면 좋지 않느냐? 연하게 잡아주면 다음에 익을 때 안 익어요. 우리 포도가 남들보다 늦게 따고 익을 때 되면 뭐 약간 멀렁멀렁하다. 그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질소 부족입니다. 이시가 0.5는 잘 안 익어요. 1.0은 그나마 익어요. 1.3은 잘 익고 1.5 더 잘 익고 그런데 더 높아지면 터져버립니다. 포도 재배에서는 이 실을 그냥 전향 1.5를 계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림도 그렇고 우리가 하우스 가온도 그렇고 대행하우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하우스 집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상은 적습니다. 온도가 많이 갇힐 것 같지만 더 온도가 낮습니다. 작은 하우스에서 우리가 비가림에서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그 안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에서는 이 시값을 1.5를 잡으시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익을 때 이거보다 높이면 터집니다. 그런데 비를 적게 맞게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익을 때 이 시가 좀 높아도. 그런데 여름에 이 시가 2.0을 가면 잎이 이래 뒤집어지갖고 노랗게 타는 거 보셨죠? 얼룩얼룩한 것도 보셨죠? 그게 마그네슘 결핍이 아닙니다. 비료 과다 증상이에요. 포도밭에 와가지고 잎이 얼룩얼룩한 거, 이 잎이 표면이 얼룩얼룩하게 된 거 보셨죠? 누렇게 얼룩얼룩하게 된 거. 그거는 비료 과다에서 햇볕의 온도에서 여기 세포가 못 견디가지고 세포가 상인 거예요. 비료 과다. 포도가 안 익는 거는 비료 부족이고. 그래서 측정기 요놈만 말을 믿으면 정확하게 다 답이 나와요. 얘는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NK를 줘버리면 질소가 많은 게 아니고 가리가 많아요. 요 측정을 했는데 포도색이 일찍 난다. 측정은 1.5다. 그건 가리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리 양이 많으면 포도가 색이 잘 안 나요. 맛이 없고. 우리는 가리가 많아서 포도 색이 잘 난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사과가 색이 안 나는 원인이 질소 부족으로 색이 안 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사과 색이 안 나고 누리끼리하게 나와요. 그 누리끼리하게 나온다 소리는 우리가 추비한 것이 가리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노화 현상이 나서 색이 나는 건 누렇습니다. 누렇게 돼가 멀렁멀렁합니다. 여기서 오늘 교육 받는 분 중에 우리 포도가 일찍 딴다. 그거는 비료가 적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가 일찍 따는 대신에 잎이 얼룩얼룩하다. 그건 비료 과다입니다. 누렇게 되고 여름에 누래지는 거는 그건 천장에 안개 분사를 해가지고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물을 뿌려주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함수량이 늘어나서 더위를 안 탑니다. 수확을 빨리 하고 싶으면 이시량을 1.5를 맞추고 맹물 시비를 해주면 빨리 익어요. 맹물 시비라면 전년도에 그 영천에서는 이미 사이마스캐스트에 이제 맹물 시비를 스마트팜을 해놨어요. 포도 등굴 위에다가 물 뿌리는 장치를 스마트팜을 해놨습니다.
휴대폰으로 물을 뿌릴 수 있어요. 작년도에 봄에 4시에 출근해가 매일 물 뿌리니까 힘들거든. 포도 다 따고 나서 포도 가운에 맹물 뿌리는 걸 스마트팜으로 해놨어, 이미. 물을 뿌려서 잎 함수량이나 피부 함수량을 늘린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의 잎을 작게 만들어야 되고 두텁게 만들어야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포도가 균일해지고 지금처럼 이래 들쑥날쑥한 건 없애려면 순나기 전에 약 한 달 전부터 요거는 가온이라면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온하면 동시에 눈이 똑같이 나와야 돼. 동시에. 이거는 에너지 낭비고 경제적 손실입니다. 지금 큰알처럼 해가지고 큰알하고 지금 꼽히는 거 쬐끄만 가고는 다른 날짜 이만큼 느리죠. 가격대가 이만큼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팔 때. 그래서 균일하게 익혀서 빨리 팔아도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하게 된 거는 물을 안 뿌려서 그렇습니다. 가온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물을 뿌리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을 들이고 포도나무 덩쿨이 잎이 단풍이 한 7, 80% 들어서 이제 전쟁 막전쟁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무가 생각이 있을 때 이 나무가 생각이 있다는 소리는 자기 관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생각이 없는 겨울에 자르니까 관이 안 막혀요. 그래서 봄에 물이 줄줄 새는 거죠. 그건 영양의 낭비예요. 가을에 단풍 들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풍이 7, 80% 들었을 때 막전쟁을 해버려야 됩니다. 막전쟁을 해버려야만이 그 나무는 이듬해 그 포도나무 자른 자리에서 물이 줄줄 안 새요. 이제 이해됩니까? 가을에 막전쟁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전쟁해놓은 거 막전쟁 아니죠? 이건 저 한 번 했다가 두 번 한 거죠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거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몇 월 달에 했어요? 12월 달에야. 예. 더 빨리 하죠. 더 빨리 그 단풍이 들어갈 때, 단풍이 그 한 7, 80% 들을 때 싹 전쟁해버려, 막 전쟁은. 요거 저 물 안 새든가, 예? 예. 우리 멈춘 상태에서 일찍 잘라야 됩니다. 7, 80% 단풍 들어서 잘라버려야 돼. 물 안 나와요. 괜찮아요. 여름에 자르면 물 안 나와요. 지금 자르면 물 안 나오죠? 예, 그래서 녹지접을 하는 거예요. 겨울 되면 이 관이 다 뚫려버려요. 우리 그 여치기 하면 구멍을 보지 않습니까? 이 구멍이 다 뚫려버려요. 여름에는 얘가 생각이 있어요. 자르는 순간에 생각이 멈춰요, 그 자리에. 아, 내 지상부가 없다. 그 딱 멈춰버려요. 겨울에는 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가지들을 보면, 거품이 나오죠? 쉐요.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쉽니다. 여기 가지들은 바람을 불면 여기에다 거품이 나와요. 그 말은 여름 가지는 잘라가 지금 저 녹지접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이 다 맥혔어요. 여름에는. 그래서 겨울에 잎이 있을 때 8, 7, 80% 들었을 때 탁 잘라버리면 그때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관을 매듭을 지어요. 진이 나와서. 여름에 자르면 진이 나와서 막아버려요. 딱 정지를 시켜요. 그런데 겨울에 낙엽 지고 자르면 봄 돼가지고 물이 한 바퀴 돌아버리면 더 안 돼요. 단풍이 우리가 뭐 그 해가 못했다면 이파리 떨어지면 바로 잘라버려요.
최대한 빨리 7, 80% 들을 때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얘네들이 자기의 이 체감부를 막아요. 진이 나와서 막으면 제일 좋고. 물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가온하우스를 할 때는 물을 한 달 전부터 물을 주셔야 됩니다. 뿌리에 물을 주가 얘가 몸이 부푸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가지에다가 물을 뿌려서 가지에 물을 먹여야 돼요. 지상부에서 물을 먹여가지고 부풀려야 됩니다. 몸을 탱탱 부풀려가지고 많이 부풀려가지고 그때 가온하면 순이 일정하게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가 필요한 거는 이식값은 1.5, 수분은 35에서 45%, 그리고 얘가 그 익기 수확하기 전에 수확 그 약 한 달이나 약 두 달 전에 핵이 먼저 나는 그 포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비료 부족으로 노화 현상입니다. 그 포도는 아니고요. 미리 생 나는 거는 안 좋아요. 사과도 미리 8월달에 생 나는 거는 가을 익을 때 되면 색 안 나요. 비료 부족으로 노화 현상이지 그게 생 난 거 아닙니다. 우리 포도가 올기는 빨리 익을란갑다. 색이 많이 나니까 그거는 나중에 못따고 잘만 버려야 돼. 눈으로 식별할 수 있어요. 비료 부족으로 노화 현상하고 정상적으로 익어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가만 커요. 이렇게 크다가 한 방에 딱 익어야 돼요. 과실은 먼저 색깔이 이어서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면 마지막 가서 한 방에 딱 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의 과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 노지 가원에서 재배되는 매실, 복숭, 자두, 사과, 배, 감 다 많습니다. 봄 냉이가 없어요. 봄이 올해는 차름차름 옵니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련꽃이 예쁜 걸 보셨을 거예요. 목련꽃이. 그러면 봄 가뭄이 이래 심한 애가 잘 없어요. 매년 가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해운에는 과실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과실이. 왜 그러냐. 노지에서 봄순이 나올 때 냉해를 안 받기 때문에 꽃 수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잎이 냉해를 안 받기 때문에 크기가 잘 커요. 그럼 큰 이파리는 영양소를 뿌리로 이동해서 뿌리 발달을 많이 해요. 그러면 비료도 잘 먹고 지가 잘 커요. 좋은 행운이에요. 그런데 과실 생산이 많지 수확 있기에 과일이 비싸다는 말은 절대 보장을 못합니다. 흐러지는 해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고 그 우리 장목반이나 법인에서 이런 젊은 층을 통해서 측정기로가 주기적으로 그 포도가온에 이시 측정을 해서 그 기준값만 맞춰도 우리는 경제적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포도 나간 게 이식값이 균일하게 나갔다면 포도가 품질이 좋은 것들이 팔려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늘어납니다. 아, 이 동네 포도 사 먹었는데 저 집 거는 맛있더만 저 집 거는 맛없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는 토양의 비료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확기 때 비료값이 높은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안 맞으면 안 터지거든 포도는. 그런데 그 기준값이 1.5를 잡으면 된다. 기준값. 그래서 우리 여기 조합에서 조합 회원들과 조합 그 임원진들께서 저희 그 사무실로 하면 이시 측정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 몇 개 있어서 그룹별로 나눠 가지고 그 밭에 주기적으로 이시 측정해서 비료의 기준값을 맞추면 됩니다. 맛은 첫째는 토양의 비료 이시 양에 의해서 80, 90%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맛이 오묘하고 더 좋은 거는
외적으로 우리가 영양 연민시킨 거에 또 바뀝니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먹고 대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집에 농사 잘 짓는다. 잘 짓는 거는 척경기에 꽂아보면 한 뭐 열에 아홉은 착겨요. 기준치가 나오니까. 근데 뭐 좀 농사가 좀 해마다 부실하게 된다. 그것도 착겨요. 왜? 척정기 꽂아면 나오니까. 토양 함수량은 다 나오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주먹구구 농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과학 영농입니다. 이식값을 찾아내서 그 이식값을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됐을 때는 찾아야 됩니다. 고추 모종을 뿌렸는데 잘못되더라. 그거는 상토의 이시를 측정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상토의 이시값이 높았던 거예요. 상토의 염기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상토에.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농자재를 쓸 때는 퇴비를 쓰면 퇴비의 이시값을 측정해봐야 됩니다. 매년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장애가 있을 걸 미리 안다는 거죠. 오추모를 부을 때는 육모 붙는 상토에 상토 포대기다 딱 찔러가 이시를 측정해봐야 됩니다. 비료값을 다 계산해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0평의 비료 한 포는 이놈이든 저놈이든 동일합니다. 0.8의 이시가 나옵니다. 전면적으로 뿌렸을 때. 100평에.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재배에서는 비료가 땅 밑으로 안 가고는 거의 다 나무고 먹어야 돼요. 비료값이 높은 농장들은 관리하는 방법이 맹물십이 아니고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맹물로 풀어야만이 그 이식값이 낮아져요. 비료가. 그 말은 잎의 함수량을 늘려서 잎의 염도가 높은 걸 빨리 이동시키고 잔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이 뿌리는 비료를 좀 세게 먹어도 손상이 없습니다. 잎이 장애가 일어나서 그 영양이 적게 내려가서 뿌리가 노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료가 부족해서 잎이 얇아서 뿌리가 작게 먹어서 적게 먹어서 노화되는 거고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장애 없이 잘 키우려면 잎에다가 설탕이 상당히 좋은데 설탕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설탕을 사이마스켓에서 살포하면 요게 지금 녹도할 만한 된 거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건 살포하면 요 포도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어서 곰팡이가 피갖고 포도가 익을 때 안에 얼음처럼 또닥또닥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이마스켓에 목매시비 물 500리터에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3kg 그리고 맹물 뿌려주고 해서 해면 피부에 부풀어서 새순이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새순이 나온 다음에는 물을 뿌리고 빨리 키우고 단단하게 키우고 단단하게 키우는 건 설탕이 합니다. 이 잎이 지금 처지는 거는 웃자람에 그 햇빛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햇빛이 가리고 알로 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당글당글해져야 되는데 지금 쳐지고 힘없어지는 거는 탄수화물 부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탄수화물 부족인데 탄수화물이 더 있다면 가지를 더 쪼물게 하면 요게 좁아져서 요래 서가 있어요. 잎이 봄에 이거보다 가지를 더 좁히도 요 포도 잎에다가 맹물시비를 하고 안개분사로 물을 뿌리고 3일 하면서 연맹시비라고 설탕을 넣어 쓰면 얘들이 잎이 이렇게 안 있고 오미가 서 있어요. 그럼 이거만큼 좁히면 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덩굴을 이 사이에 더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설탕을 얼마나 합니까? 물 500에 3kg.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지역이 나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더 빠르고 나은데 계속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정보를. 그럼 먼저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활용해야 돼요. 정보를.
올해 조금 있으면 영천에 아마 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전년도에 장에 일어난 농가들이 바이러스 바이러도 일어난 농가들이 지금 맹물 시비에서 수 나오는 게 일정하다는 거죠. 순위. 그 강사님 설탕물을 아무 때나 줘도 상관이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요 송이 덩굴에 설탕이 묻으면 곰팡이가 핀다고. 그 곰팡이가 떨어지면 검은 포도는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청색, 청색, 노란색, 빨간색도 좀 들어가겠죠. 검은 이무드도. 그런데 청색 과일이나 노란색은 그 포도에 그 곰팡이가 피어가 끄름처럼 떨어지면 색이 좀 보기 싫어요. 뽑히기 전에 주자 근데요. 그 포도 알이 그 녹두알 만할 때까지. 네. 예, 그 전에까지 열심히 하고 고기 봉지 싸고 난 다음에 해라. 봉지 싸고 난 다음에 주라고요? 네. 예. 봉지 싸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맹물 시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맹물 시비라고 연맹 시비에서 얘들을 같이 키우는 거죠. 포도 덩굴은 나올 때 굵은 가지, 가는 가지가 차이나 보이나 얘네들은 그 차이가 원래는 없게 돼 있어요. 나올 때 잎을 결정한 거지 잎의 크기를 결정 안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잎에다가 연맹 시비하면 잎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크기가 거의 같아져요. 그래서 노지에 있는 작물 사과, 복숭아, 당감, 배, 황금을 보면 크기가 같아져 버려요. 소과들이 안 나와요. 그 말은 이 덩굴이 늦게 나왔을 뿐이지 잎의 크기는 결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연면시비에서 잎을 두텁게만 해주면 잎이 크기가 자기만큼 커, 충분히 큰다. 그래서 설탕으로서 단단하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연면시비에는 골드 그린 두 번, 두 번 치고 골드 칼라 한 번. 거기에 설탕을 얼마를 쓰느냐. 물 500에 3kg. 그리고 덩굴이 한 뼘 정도 조금 나가면 염화가리를 한 1kg 정도 써라 그래요. 그 말은 가리가 가서 생식 기능을 부여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꽃눈을 안에다가 집어야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우리가 지금 포도는, 아주 단초 전정을 짧게 잘라도 꽃눈이 분화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저, 짧게 하는 집에는 바로 부치가 더 자르죠. 부쳐서. 그러면 자마에도 꽃눈 분화 했다 소리거든. 눈이 그, 잘 안 보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설탕하고 가리는 생식 기능을 빨리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농법이에요. 언제까지 하냐면, 포도가 익기 그 40일에서 45일 전까지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봉지 싸고 나면 설탕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봄에는 설탕을 3kg 쓰다가 좀 있으면 잎이 이렇게 자라고 나면 1.5kg만 써도 괜찮아요. 설탕을 많이 쓰면 여기 포도 잎에 끄름처럼 때가 앉아요. 그거는 곰팡이, 빵에 피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습니다. 빵에 피는 곰팡이. 그런데 설탕이 들어가서 식물에 장애를 안 주고 도리에 덕이 되더라. 장애 되는 거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도토리 구슬 만한 크기의 설탕을 쓰고 거기에 뒤에는 또 설탕을 낮춰야 돼. 복숭아 털에 설탕이 들어가 버리면 그 털 밑에서 곰팡이가 피더라.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출발을 아무리 잘했다 해서 포도의 맛하고 색깔하고는 별개입니다. 중간에서 포도가 그 무기물 원소를 계속 먹고 있는데 그 원소량이 어릴 때 이때는 많이 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이 없이 크다가도 포도가 중반기 들어가서는 뿌리에서 비료를 가져오면 포도 알맹이가 많이 먹어버리고 잎이 못 먹어요. 그럼 잎이 일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또 일을 적게 해요. 그게 악순환이 되면 포도 수확기에 멀렁멀렁하게 안 익는 포도가 그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이식값을 1.5로 꼭 잡아주라. 수분은 35에서 40%를 잡아라. 그거는
측정기한테 맞추면 됩니다. 방산 측정기는 얼마나 가요? 가격 85만원,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면 됩니다. 한 대 85만원요? 예. 그, 김천에, 영천에는 많이 보급됐습니다. 사과 농가에도 많이 보급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료 토양에서 측정을 해서, 그 기준값을 응용해서 농법에 적용한다. 노지 고추, 하우스 고추 동일하게 방법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농업으로서는 우리가 생산 산물이 국내에서 소비가 아니라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길은 열렸는데 품질이 떨어져서 못 가면 되죠. 길은 열렸는데 우리가 품질을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들이 외화를 획득해야죠. 농업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1차 산업.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그 농업 농가들이 많은데 그 농업 농가에서 비료 수입한 만큼 이상을 우리가 포도 팔아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포도는 국내 팔고 비료만 수입해오면 우리가 적자예요. 포도를 외국에서 팔아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비료 20kg 수입해서 들어가지고 포도 그 2kg, 3kg 팔아가 그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비료 값에 비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면 훨씬 비싸요. 마늘 같은 경우는 요소 한 포 46% 질소를 뿌리면 팽당 2kg가 마늘이 늘어나요. 그럼 200kg 마늘을 하고 20kg 비료 한 포하고 가격이 같아요. 알고 보면 비용이. 그럼 마늘이 훨씬 소득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포도에서도 꼭 이 시값을 측정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한 게 늦게 따지 않고 제 시기에 따야 된다. 그 말은 늦게 따는 거는 아직까지 맛이 안 들었고 당이 안 올라가서 안 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비료량만 맞춰주면 동일하게 잘 따요. 빨리 수확하고 싶으면 이 시량을 맞추고 맹물 십이라 하고 3일 하면서 염면 십이 하면 더 빨리 익어요. 잎에 있는 양수 이동시키는 양이니까. 그 설탕을 염면 십이면 그 밤도로 더 올라갑니까? 비료가 더 중요합니다. 설탕보다. 그렇죠. 잎으로 주는 거는 그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일정한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 개운기 돌릴 때 코 잡고 돌리죠. 기름도 나오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코 놓고 돌리죠. 그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우리가 초기에는 자기가 힘이 안 생겼을 때는 맹물 시비해주고 연맹 시비해서 잎을 살을 찌우면 회전해요. 그 돌아가면 누가 제일 먼저냐면 잎하고 뿌리예요. 비료량.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먼저냐. 지상부에 영향을 줘야만이 뿌리까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잎의 연맹 시비가 때로는 전부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보조 역할밖에 안 해요. 연맹 시비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토양의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해마다 저 집에는 포도가 좋다. 그러면 그 농가에 가면 이식값이 비료값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량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자잘못되는 거를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여기 그 젊으신 분들이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되도록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거봉 같은 경우에는 연면 시비라면 설탕으로 치면 지저분해야 복판으로 반주로 주면 어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저 얘들 그 저 봉지 쌉니까 안 삽니까? 안 싸요. 안 싸요. 안 싸니까 열매가 그 정도씩 묻으면 지저분해요. 예, 맞습니다. 때가 타가지고. 맞습니다. 예, 지저분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주냐고 요 사이만이라도 주이죠. 요 중간에 빈자리. 다리. 예, 요 빈자리만이라도 줘가지고 영양을 공급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농도를 낮추면 돼요. 한 그 물 500에 500g 정도로 설탕을 낮추면 돼요. 농도를.
농도를 연하게 가면 됩니다. 맹물 식은 며칠 한 번씩이에요? 매일 하면 제일 좋고요. 매일 하면 좋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봄에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 잎을 빨리 키우고 단단하게 키워야 되죠. 그래야만이 송이도 같이 커요. 지금 이 정도에서도 맹물 식으로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 컸을 때? 아, 지금 여기 컸을 때야? 예. 어, 얘들도, 지금 그 영양 이동 빨라도 좋겠죠? 근데 맹물 시비를 했을 때 단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얘가 빨리 얇아져요. 얇아진다고요? 그렇죠. 연맹 시비를 해가 보충한다는 조건. 그렇지 않으면 이게가 이 포도가, 이제 비료 과다를 풀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날이 오늘 더워서 이런 조건. 그런데 이씨가 낮은 거는 맹물을 뿌리면 금방 잎이 얇아져요. 아, 이씨가 높아야 높아야. 아니, 적정이 1.5 정도 잡아요. 이씨가 낮은 거는 물을 뿌리면 잎에서 내려가갖고 올 때는 이게 포도 송이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포도 송이로 가버리면 잎이 적게 먹은 거잖아요. 그 잎에 공급되는 양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뿌리셨네요. 그렇죠. 어릴 때 결정이 거의 끝납니다. 얘들이,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판가름 나버렸잖아요. 그 말은 이 송이 속에서도 제가 바이러스 캔 거 있죠. 이게 그 현상이에요. 요거 나올 때 날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삶긴 거예요. 뜨거울 때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 전에 낮 아침에 먹이나야죠. 아침에? 예. 아침에 뿌려야 그렇죠. 뜨거울 때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끝에 물방울이 맺혀가 여기 돋보기에 대가 간간이 빵꾸가 나요. 예, 잎이 이렇게 휘어져 갖고 포도 송이 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 물방울이 돋보기 현상돼 가지고 포도 알이 타게 돼요. 이게 아침에 뿌리더라고요. 예예. 예. 예. 아침에 뿌려서 함수량을 늘려서 함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 잎이 얇아져요. 얇아진 만큼 영양 공급에 그걸 채워놔야 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하우스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잎이 아직 안 나와서 눈이 안 켜졌거든요. 아, 그 비가림이야? 아니요, 하우스. 하우스에? 예, 신선하우스. 예, 아직까지 그 저 개방해놨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산사초 잘 개방을 잘 했어요, 하우스인데. 예. 올 겨울에 좀 추웠는데 또 강하게 키우다고 다 열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잎이 안 나와서 예. 순이야. 한번 여기 저 긁어봤어요. 살아있어요. 그거?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물을 뿌려서 눈이 동시에 나오기가 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스프링쿨러가 되어있거든요. 천장에? 예. 예, 그럼 하세요. 스프링쿨러 뿌려도 예.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세요. 예. 몇 톤 정도? 한 백한 열두 주거든요. 아, 5분 10분만 뿌려줘도 돼요. 5분 10분요? 예. 그래 하고, 목맨 시비, 눈 나기 전에, 골드그린 2리터에 예, 설탕 3kg 정도. 아, 현재 잎이 안 나왔는데. 목맨 시비. 아. 피부로 영향을 먹인다. 그건 스프링쿨러로 넣어준다는 얘기. 예. 그래, 물을 먹이고 나서 살포해주고. 근데 강사님, 예. 지금 제가 아침에 이거 하우스로 가보면요, 예. 이 이파리가 지금 물기가 겁내 많이 있어요. 이슬이요? 이슬이 많이 많이 묻어요. 손에 절 예. 정도로. 이슬이야? 예. 이슬이 맺혀 있다고요? 네. 예. 지금 이거 송이가 맺혔어요? 송이는 이제 수정은 안 됐는데, 예. 이파리에는 이제 이슬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 이슬 맺히는 거는 거의 대다수가 예. 그 비료량이 작아서 이슬 맺어요. 그래요? 예. 딸기 하우스에 가보면, 딸기 이파리 물 맺으면 딸기 잘 큰다 그러죠? 그게 웃자람에 의한 영양 실조예요. 이게 잠을 잘라 그러면, 잎 속에 들어있는 물하고 영양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보면 많이 이파리가 거의 밭에, 제 입안만 제가 딴 사람 밭도 많이. 예, 구조는, 있었는데. 구조는 동일합니다. 비료량이, 예, 이 시가 그, 1.2 이상 가면 하우스 딸기가 이슬이 안 맺어요. 그 아침에? 예, 네, 그렇죠.
근데 하우스 딸기가 전 다 이슬 매드가 막 가빠 있고 따고 이러거든요. 위로 있고.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잠을 자면 기공을 닫아버리거든요. 뒤에 숨구멍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잠을 잘라 하면 숨구멍을 닫아버리면 이 입속에서 물을 버리고 영양소만 뿌리내려야 되는데, 이게 물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물이 뿌리로 내려가면 굶어 죽어요, 뿌리가. 이제 이해되죠? 물이 뿌리로 내려가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기공으로 뱉은 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그래서 그거는 이 시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이 시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 저 딸기에서 그건 찾아온 거거든요. 식물이 잠을 잘 때. 근데 사장님 부위를 뗀 사람은 이파리에 물이 없어요. 건조식이 보니까 그렇죠. 말라버리면 그 건조돼 가지고 안에 그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밤새 말려버리니까.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료 농도가 맞으면 그걸 안 뱉어도 순환이 되는데, 이건 하우스 딸기는 설명하기 좋은데 포도에서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이해를 못하니까. 옆집에도 이슬 맨데 우리 집에도 맨데 이러거든요. 그 전체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입 속의 함수량이 비료량하고 기준보다도 물이 많아서 그래요. 기공이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에서 온 물을 버려야 돼. 그러면 요 끝에 이파리 끝에 물을 버리는 수문이 있어요. 그 수문으로 물을 뺏은 거죠. 제 말은 그것이 제 말은 아침에 이슬이 많이 붙여있으니까 아침에 물을 연매살 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아 그거는 예,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건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건 별개예요. 또 그건 또 별개예요. 딸기 하우스에 가면 이래 이슬이 맺는데도 맹물시비 하거든요. 낮에 물을 뿌리고 영향을 주거든요. 비료를 올려주고 그럼 이슬이 안 맺어요. 그건 또 예, 별개입니다. 예, 별개. 예, 예. 여기서 나온 거지 들어간 거 또 달라요. 지금 우리 요거 뭐야 연동하우스에는요 이 벽 위에 뿌리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밑에서 물을 쫙 주워가도 상관이 없는. 여기서 물을 뿌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 위에서 물을 뿌리라고 계속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에서 재배해서 물을 뿌려서 잎을 함수량을 맞춰주고 연면십에서 정말 좋은 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도송이들이 들쑥날쑥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잘못되고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송이가 나올 때 꽃필 때는 한 송이 같이 피잖아요. 핀 것들이 조금 차이는 하는데 그게 알이 장애를 입어본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낫 함수량 부족이에요. 수분이 부족해서 요 쬐끄만한 포도 알들이 요 알에 그 조직이 열상을 입은 거예요. 요거처럼 이파리가 쭈글쭈글한 요거나 잎이 열상 저 포도 알이 열장이 입은 건 똑같습니다. 저쪽에 전라도 광주에 가니까 이게 그 송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윗매는 전 다 포도알이 안 커요. 아래는 굵어요. 여기 위에는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에 다 그 열상을 입어가지고 어릴 때 그 쬐끄만한 포도가 되어버리고 밑에 거는 정상이 크고 그래서 포도하우스에는 햇볕 투과율이 높은 비닐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요즘 간간이 햇볕 투과율 높은 비닐이 나오죠. 그거 썼다가는 농사 망쳐요. 열상을 다 입어요. 어릴 때 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전 다 포도송이에 잘못돼 버립니다. 그렇게 포도 우리 가원에서는 비누를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약간 투과율이 낮은 거 있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햇볕 너무 투과율 높은 걸 하면 햇볕이 따가워서 열상이 다 일어납니다. 비닐이 두꺼운 거 쓰는 것도 있고 얇은 거 쓰는 것도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0.1mm하고 0.5mm 막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두께에 따라서도 투과율이 좀 낮아져요. 두꺼운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비닐과 햇볕 투과가 잘 되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쓰면 열상이 일어납니다. 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사이마 스케치를 앞으로 많이 심어서 사이마 스케치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바이러스 바이러도 그거는 비료 과다다. 그런데 그걸 푸는 방법은 맹물 시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런 걸 놔둔다 그러면서 농자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살포한다고 그 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잎에 비료가 농도가 높아서 장애가 일어났다, 조직이. 그래서 그거는 물을 뿌려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여기 법인이라면 조합에서는 그 꼭 그 측정을 해서 농가마다 기준값을 잡아서 재배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제품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진이나 젊은 청에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대관장님, 우리 중국아줌마 대회 하나 주문하러 오고 싶어서요. 예. 우리 지금 완주 내지는 봉동에 전부 연동하우스 내지는 이게 하우스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맹물집이라고 하려면은 저 위에서 지금 해줘야 되는데 주무관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 좀 보조 사업 좀 해주십사하고. 우리가 그 기술센터에서 그 현장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우리 농가들이 지원 요청해서 토양 그 이런데 그 좀 질땅에는 쿨러 돌리면 땅이 질이 산대요. 질땅은 안개 분사. 안개 분사하고 우리가 배수가 좋은 데는 스프링 쿨러.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 주무관님 오시는데 박수 한번 치가지고 다음 해달라고 하십시다. 좀 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예. 토양 검사에서는 안 나옵니까? 아, 그 저 한 가지 더. 우리 그 토양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하고 두 가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놈은 뭐냐면 유럽식 양액 재배의 그 측정기입니다. 양액 재배.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의 그 분석기는 미국식입니다. 그거는 토양 흙을 말려서 물 속에 들어있는 양을 측정하는데 이 두 개 수치가 달라요. 기술센터 하는 게 높게 나옵니다. 기술센터 하는 게. 그래서 그거하고 요거하고 그, 우리 강의할 때는 기술센터 하는 거는 잔량 많고 저거 그거를 결정하고 현장에서는 요걸 쓰라는 거죠. 현장에서는 기술센터에 분석한 수치대로 맞추면 우리가 비료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우리 현장하고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양을 그 농가에서는 기준값을 우리나라의 농토의 비료의 기준값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사계절 이식값 해가지고 개발회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재배되는 마늘은 양파는 2.4가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우스에 있는 고추도 겨울에는 얼마까지 괜찮냐면 2.4 플러스 0.3으로 2.7까지 괜찮아요. 노지에 있는 여름 고추는 1.5 플러스 0.3, 1.8을 넘어가면 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작물마다 그 계절에 견디는 온도의 비료량, 하우스는 항시 여름과 같은 온도가 주어져요. 그래서 1.5를 유지해라. 그게 기준입니다. 또 다른 분 지금 예. 측정값이요. 자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1년 농사를 짓는 건데 예.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했고 1년에 한 번씩 또 한 번 검사를 해가지고 비료를 살포하는데 측정을 잡고 오늘 측정하고 높아 높으니까 내일 모레 또 측정하고 또 측정한다고 하면 낮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이게 얼마의 동작을 빨리 하냐면 마늘 같은 뿌리가 엄청 많아요. 일주일 만에 0.4 이상 먹습니다. 0.4. 비료 한 포는 0.8. 일주일에 반 포를 먹어요. 100평에. 근데, 얘네들이 안에 들어있지만은, 날씨가 맑은 날은 비료를 많이 못 먹어요. 햇볕에 탈수량이 많아서, 날씨가 흐린 날 비료를 엄청 먹어버려요. 지금 같은 날. 호두밭에 시비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 측정치에 따라서 자주 올 수는 없잖냐, 이 말입니다. 수분도 측정을 해야 되고, 수분도 함수량을 35에서 45%. 그럼 이 식감. 그럼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맞춰줘야 되고. 비료는 줘야죠. 예.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렇지 않으면 뒤에 가서 우리가 그 똑같이 비료를 한 번 줬거나 두 번 줬는데. 지금 강사님보다 박수려요. 교육을 몇 번 와서 봤는데, 지금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강사님은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밖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잘 괜찮더라 보면, 용인들이 어디에 이렇게 맞춰서. 하우스에는 용탈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밖에 별로 축이 안 나요. 노지 그 사과 같은 걸 비료가 아주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게 그 물을 뿌리거나 그러면 비료 더 빨리 먹어요. 그래서 측정 기록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관비 재배해서 양액으로 재배하는 포도 농가도 있어요. 그럼 0. 몇을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비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복합 비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비료로 농사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퇴비는 그 질소가 부족해요. 퇴비에는 가리하고 인산은 많이 있는데 그 질소가 부족해서 질소가 부족하면 그 포도가 마지막에 그 저 색깔이나 맛을 못 냅니다. 가리는 빨간색이나 원색을 못 내요. 누리끼리 하다. 빨간색 낸 거는, 질소량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먼저 난다는 거는, 비료가 떨어져서 노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가, 수확, 한 달 전이나, 뭐 한 달 반 전에 색깔이 나는 거는 이미 그거는 비료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질소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기는 그 날씨에 따라서 안에 그 우리 포도 가온의 그 탈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게 또 달라요. 지하 수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주업이 저 생산량이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 있고 양 깡꽂히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되면 우리 그 저 기술센터 지원해달라 그러면 됩니다. 이거 지원사업도 해요. 이것도 측정기도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센터 직원이 아니요. 해달라 그러면 되지. 어디 가셨습니까? 이제 참고로 이제. 예, 기술센터의 타지역에서는 지원사업 받아가 합니다. 농가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주무꾸가 아닌 과학 영역으로 꼭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하우스 노지 고추 농사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산자병은 뭘로 잡습니까? 농약 쳐야 돼요. 농약 뭐 한번 써야 돼요? 그 농약방에 가서. 산자병은 이미 비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겠죠? 아니죠. 비 안 와도 있는 하우스도. 산자병이 와야. 산자병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산자가 예? 예. 지금 뭔 작물입니까? 아니, 포도요. 포도인데 산자병 해마다 해요? 아니, 해마다니. 아니, 우리야. 오는 농가도 있고, 이제 한 번씩 오고 그러죠. 아, 온다고요? 네. 그러면 제일 무섭지. 단저가요. 네. 단저가 무서우면 네. 바닥에 네. 기름 소독을 한 번씩 해주세요. 기름? 식용유하고 퐁퐁. 여기 단저가 밑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 단저가 온 포도가 땅에 떨어지가 그 균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균이 있는 농장들은 될 수 있으면 여기처럼 그 비닐 요렇게 깨끗이 빨아버리면 밑에서 균이 잘 작게 올라와요. 예? 아, 그거 예? 아, 그거 유튜브에 방송에 다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못 본 게 잘 일러주셔. 물 한 마리에, 네. 한 마리에 식용유 1L. 물 한 마리 20L. 예, 20L 식용유 1L. 퐁퐁 종이컵으로 한 컵에서 두 컵 정도. 한 컵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어가지고 바닥에 싹 살포해 놓으면, 그 기름이 있어가지고 기름 냄새가 나면, 가운데 벌레도 안 오고, 나비도 안 오고, 모기도 없어요. 그럼 300평당 몇 리터 정도 뿌려? 몇 정도? 설설 뿌려도 되거든요. 살살 뿌려도? 예. 예. 그리고 기름은 얼마 준다고요? 1L. 1L짜리 하나에다가 퐁퐁. 예, 종이컵을 한 겁니다. 종이컵을 하나 놨지. 예, 그러니까 살포해주면, 그 가운데, 나비도 안 오고, 모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균들도 다 달라붙어 죽어요. 예. 예? 식용유에 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식용유 1L. 20L에 1L. 20L에 1L. 퐁퐁 종이컵 한 컵. 예. 그 고추 심을 때 그렇게 뿌려놓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병을 잘 안 해요. 심기 전에 비닐 위에다 뿌리면 됩니다. 비닐 위에다 살포한다고요? 예, 그렇게 살포해놔면 초기에 병들이 안 생겨요. 그러면요, 이 비닐을 안 깔고 체감망을 깔았는데 그 체감망 오고다가 쳐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 해놔도 그 냄새가 나서 벌레들이 안 와요, 가온에. 나비들이 안 옵니다. 나비들이 안 와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고추를 재배해보면, 노지 고추 같은 경우에는, 100평당, 21-1로 한 포. 한 포. 그리고 완효성 비료 한 포. 100평에 비료를 두 개 열라고요. 퇴비는 별도고 완효성 비료 한 포 21-1 포 그래 여기가 심고 한 달 뒤에 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그 양을 놀골에다가 추비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달부터는 21-1을 한 달에 한 포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평 고추 농사지인데 한 7포 정도 비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연면시비 하면 고추가 절간이 아주 짧아요. 비료값도 비싸가지고요. 지금 고추 두 번만 팔면 비료 한 포 삽니다. 근데 고추를 갖다가 절간이 늘은 거는 비료가 작아서 늘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추가 키가 큰 거는 비료를 적게 줘서 키가 큽니다. 그 수치가 0.8에서 1.0이면 키가 크고 1.5가 되면 뭐 마디가 짧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비료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게 잘못 배운 거죠. 그 제대로 배워야만이 농산물이 늘어난다. 그리고 연면시비를 골드그린 골드칼라를 해주면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요. 그래서 지금 포도,
우리 거봉, 사이바스켓, 그리고 고추, 이런 작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물이든지 괜찮아요. 뒤에 또 한 번 더 줘야 돼요. 시간이. 그 기름이 없어지니까. 아, 그거는 뭐 한 한 달 반에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내 나무 죽어야죠. 예, 그러면 우리 그 완주에 그 포도 현장 강의를 마치고 그 사담으로 질문 있으면 일부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탄감요. 예. 탄감을 그좀 키다고 뭐 사다 몇번 심었는데 겨울에 그러면 술을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 단풍을 들이는 방법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안 어느 정도 단풍 차 감나무가 여기 이 지방에 차량 단감. 차량. 예. 차량 단감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 안 어려지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차량 단감이라고? 차량 단감은 그 산림조합에 근데 아마 팔 거예요. 강사님 아까 가을 전쟁을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가을 전쟁이요. 가을 전쟁 가령 이런 걸 갖다 바짝 잘라두면 예. 겨울에 안 얼어 죽습니까? 안 얼어 죽어요. 괜찮아요. 예, 이게 달고 있다고 얼어 죽고 안 얼어 죽고 무관합니다. 아니 어떤 거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잘라놓으면 예. 이 정도로 이제 말라 죽고 예. 그 밑에서 이제 옴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아, 가을 전쟁 막 전쟁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그 포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